즐겁게 감상하셨나요? 네. 이 팀은 비장한가고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려고 했다는데 중주팀의 의도가 여러분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. 그럼 다음 곡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곡은 사중주팀인데요. 24기 송아, 25기 김은서, 남진우, 이은한으로 구성된 팀입니다. 첫 번째 곡은 주태부라는 곡인데요. 3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 동거한 후에 헤어진 수잔을 서티는 30년간 그리워하며 무독 속에서 지내다 그녀에게 쓴 붙이지 않은 편지 한 더발과 그녀가 그려준 초상화 만을 담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. 이런 연인 수잔 발라드를 위해 그리워하면서 쓴 곡이라고 하는데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리고 두 번째 곡은 폴링 슬로우라는 곡으로 영화 원스의 주제곡인 이 곡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여겨지는데요. 노래 자체에서도 숨겨진 사랑의 아픔을 느낄 수 있을 뿐더러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서로의 감정이 녹아들어 서로가 이해를 하게 되는 과정들을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. 네, 그럼 두 곡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